1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구성은 무엇인가?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입니다. 2003년도에 나온 문제네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구성은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치 문제입니다. 2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 원리 6가지에 대하여 쓰시오. 제1장 제1조에서 제6조까지입니다. 1조 양심의 자유, 2조 교회의 자유, 3조 진리와 행위의 자유, 제4조 교회의 직원, 제5조 칠위권, 제6조 권징입니다. 자,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2.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회의 입회 규칙, 세례 교인,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3. 제3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제5조 칠위권. 칠위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칠위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6조 권징.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제1장 제4조입니다. 아까 4조가 있었죠. 4조가 뭐였습니까? 4조가 교회의 직원에 관한 얘기네요.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직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4번.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제2장 제7조입니다. 자, 7조가 뭐였죠? 7조. 7조. 7조입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교회에 대한 얘기죠. 5번입니다. 교회의 구별에 관하여 쓰시오. 제2장 제8조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6번. 지교회는 무엇입니까? 제2장 제9조.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를 지교회라 한다.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7번 문제입니다. 지교회의 설립 절차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제2장 제10조입니다.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교인의 정의를 쓰시오. 제3장 제13조입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9번 문제입니다. 교인의 구분을 쓰시오. 제3장 제14조입니다.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으로 구분한다. 원입교인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유아세례교인은 세례교인의 자녀 2세 미만으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세례교인은 입교인으로서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 15세 이상 또는 원입교인 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 10번 문제입니다. 교인의 의무와 권리는 무엇입니까? 제3장 15조 16조입니다.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권리는 세례교인, 입교인이 된 교인은 승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11번 교회의 직원에 대해서 시오. 제4장입니다.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문은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목사는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장로이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치리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는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있다. 해외 선교사는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있다. 12번 문제입니다. 임시직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제4장 제23조입니다.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기간은 1년이고 면임할 수 있다. 13번 목사에 의해 6가지를 쓰시오. 목사에 의 6가지를 쓰시오. 제5장 제24조입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다.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다.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다.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 14번 목사의 자격을 쓰시오. 제5장 제26조입니다.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험한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2.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지경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육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3.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2. 이 법에서 무험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 교인은 수천정지,
직원은 실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 양심범은 제외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15번 목사의 칭호 13가지를 쓰시오. 제5장 제27조입니다. 1. 위목사 2. 담임목사 3. 부목사 4. 전도목사 5. 기관목사 6. 선교목사 7. 교육목사 8. 원로목사 9. 공로목사 10. 무임목사 11. 은퇴목사 12. 유학목사 13. 군종목사 16번 문제입니다. 위임 목사의 청빙에 대해서 시험 제5장 제28조입니다. 조직교회는 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2. 당회와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 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4번, 공동의회 회의록 4번,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7번 문제입니다. 목사의 사임 절차를 쓰시오. 제5장 제35조입니다. 1. 자의 사임.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 사임을 원할 때 노회의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격려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권고 사임.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 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 사임의 건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 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18번 목사의 사임과 사직의 차이점을 쓰시오. 제5장 제35조입니다. 1. 자의 사임.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 사임을 원할 때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격려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권고사임.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3. 자의사직.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목사직의 사직을 원할 때 노회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19번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시오. 제6장 제39조입니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20분입니다. 장로에 관련된 문항 중 맞으면 0, 틀린 것은 X표 하시오. 제6장 제39조에서 제43조까지 말씀입니다. 1.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 맞죠? 2. 장로의 자격은 무험 세례 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장로의 자격은 제6장 제40조에 나오는데요.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성소로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 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35세라고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 후에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맞습니다.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장로의 권고사임은 교인의 과반수가 시무를 원치 않을 때 당회의 결의로 권고사임케 한다. 틀렸습니다. 장로의 권고사임은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처리한다. 여기에 보면 당회라고 되어 있죠. 당회인데 당회뿐만이 아니라 공동의회도 들어갑니다. 공동의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장로의 선택 제6장 제41조와 임직 제6장 제42조에 대하여 쓰시오. 41조와 42조죠.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대로입니다. 장로의 선택.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제42조 장로의 임직 1. 피택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노회 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 교회는 장로 임직을 행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장로에 관한 설명 중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1.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제6장 43조 1항에 있습니다. 2번 장로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시무를 휴무할 수 있다. 6장 제46조에 있습니다. 46조 장로의 휴무. 23번 문제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가 자의사임, 권고사임, 자의사직한 경우에 각각 복직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시오. 제6장 제47조, 제8장 제58조에 있습니다. 제6장 제47조에 보면 자의사임, 장로는 자의사임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집사권사는 자의사임한 집사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권고사임. 장로는 권고사임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대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집사권사, 권고사임된 집사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고 당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대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자의사직. 자의사직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대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자의사직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대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입니다. 장로에 관한 설명 중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제6장 43조 1항입니다. 2번 장로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시무를 휴무할 수 있다. 제6장 제46조입니다. 25번 문제 집사 권사의 선택과 임직에 대하여 쓰시오. 제8장 제54조 55조입니다.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집사 및 권사의 임직은 1. 피택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교양을 받아야 한다. 자,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54, 55. 교양을 받아야 한다가 맞네요. 집회 및 권사는 당회 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교양을 받아야 한다. 말이 좀 교양을 받아야 한다. 교양 교육이 아니고 그냥 교양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참 특이합니다. 26번입니다. 치리회에 대한 설명을 쓰시오. 제 9장입니다. 1.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2.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3.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27번입니다. 당회의 조직 제10장 제64조 및 폐지 제10장 제65조에 대하여 쓰시오.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최초의 세례교인 30인의 하나에는 장로 2인을 동시에 혹은 1인을 선택 후 추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장로는 세례교인 30인당 1인씩 정원할 수 있다. 당회의 폐지.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 후 첫 노회부터 해당 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3년 경과한 후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 28번입니다. 헌법 제10장 제67조에 규정한 노회가 임명한 당회장에 대해서 쓰시오. 노회가 임명한 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 미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 2.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에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 합의 또는 연명으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3.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요구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 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 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 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위조직 교회의 당 회권은 당 회장이 행사한다. 5. 대리 당 회장은 은퇴 목사에게도 일을 맡길 수 있다. 그렇네요. 29번입니다. 당회의 직무를 쓰시오. 당회의 직무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정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 정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권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8. 당회는 지 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9. 기타 재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30번입니다. 당회의 회집 제10장 제69조에 대하여 쓰시오.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31번입니다. 당회가 비치할 명부에 대해 쓰시오. 제10장 제71조입니다. 1. 세례교인 명부 2. 유아세례교인 명부 3. 책벌 및 해벌교인 명부 5. 실종교인 명부 5. 임명교인 명부 6. 혼인명부 7. 별세명부 8. 미품대장 9. 교회의 부동산대장 32번입니다. 다음 중 맞는 것에는 0표, 틀린 것에는 X표를 하시오. 1. 전도사는 항존직이 아니라 임시직이다. 맞죠? 2. 장로의 자격은 무험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7년이죠? 틀렸습니다. 3번. 7위회는 당회, 시찰회, 농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7위회는 당회, 시찰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7위회 잘못됐다고 되어 있네요. 7위회 7위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만 구분합니다. 시찰회가 들어가 있죠. 잘못된 겁니다. 4번 지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된다. 2장 11조죠. 2장 2장 교회인데요. 11조 지교회의 분립 합병 지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됐죠? 5.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맞습니다. 33번입니다.
노회의 의의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11장 72조입니다. 제11장 72조. 자, 11장 72조. 11장이 노회에 대한 정치인데요. 72조 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지 교회가 있으므로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존하고 행정과 번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번입니다. 당회에서 노회 총대 파송 규정에 대해 빈칸을 채우시오. 11장 73조죠.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 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 조직교회 이상과 세례교인 3,000명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이게 노회입니다, 지금. 이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자, 3번은 당회에서 총대 장로 파송 규정은 다음과 같다. 세례교인 100인까지 1명, 세례교인 101인에서 200인까지 2명, 세례교인 201명에서 400명까지 3명, 세례교인 401명에서 700명까지 4명, 세례교인 700명에서 1000명까지 5명, 세례교인 1001명에서 2000명까지 6명, 세례교인 2000명을 초과할 때는 매 1인 이상 1000명까지 1인씩 정원 파송할 수 있다. 34번이죠. 35번 문제입니다. 노회가 지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찰위원회입니다. 제 11장 81조입니다. 81조. 제 81조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1. 노회는 노회에 속한 교회들을 일정 규모로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할 수 있고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회원 중에서 선임된 자들로 구성하는 시찰위원회를 둔다. 이 시찰회원의 기관 목사나 전도 목사를 노회의 결의로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번 총회의 직무 중 다섯 가지를 쓰시오. 제 12장 제 87조입니다. 총회의 직무 중 다섯 가지. 87조 됐습니다.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괄한다. 이 총회는 학업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건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4.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정권이 있다.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6.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교류하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육자를 양성한다. 8.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9. 총회는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10. 총회는 임원을 선출한다. 11. 총회는 헌법의 개정, 재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7번입니다. 정의의 회지 및 회원권에 대한 맞는 말을 채우시오. 제 12장 88조입니다.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총회장은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심호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 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38번입니다. 공동의회에 대하여 세 가지를 쓰시오. 제13장 제90조입니다. 공동의회의 회원은 그 지교회 무험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공동의회는 당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강구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재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험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 선거 4. 상회가 지시한 사항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39번입니다.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제90조 5항이죠. 당회가 제시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직원선거, 상회가 지시한 사항. 40번입니다. 공동의회와 재직회의 성수는 제13장 90조 91조입니다.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재직회는 재직회 소집은 일주일 전에 광고하며 개회 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41번 재직회 회원은 누구입니까? 제13장 91조입니다. 재직회 회원 재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재직회 회원 42번입니다. 재직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쓰시오. 13장 91조 5항입니다.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당회가 요청한 사항, 5. 부동산 매매, 재직회 결의 사항이죠. 자, 43번입니다. 다음 법에와 관련된 것을 고르시오. 행정, 권징, 35세 이상 된 남자, 장로, 집사, 권사, 설교, 성례, 축복, 치리자,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신방. 자, 기업, 행정과 권징은 누가 합니까? 항존직, 목사, 집사, 장로, 권사. 기업은 4번입니다. 장로, 장로가 행정과 권징을 담당하죠. 그 다음에 35세 이상 된 남자 3번입니다. 집사 장로 집사 권사 장로 집사 권사는요 항존직입니다. 항존직 설교 성례 축복 치리자 목사죠. 목사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신방 권사입니다. 제일 훌륭한 일을 하죠. 권사님.
자, 44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목사의 사임 및 사직에는 자의사임, 권고사임, 자의사직 세 가지가 있다. 무범 세력 요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남자는 집사로, 여자는 권사로 선택될 수 있다. 5년을 경과하고 노회의 개회 성수는 회원, 시무 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세례교인 된 자는 승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45분입니다. 다음 관원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지교회 설립의 경우 세례교인 15인 이상이어야 하고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노회죠. 45분. 노회. 지교회 폐지의 경우 세례교인 15인 미만의 상태로 무엇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회는 이를 무엇으로 변경한다. 자, 답을 보겠습니다. 2년간 기도처. 자, 2년간 기도처입니다. 지교회 폐지할 때는요, 2년간 15명 미만으로 있을 때에는 노회는 이를 2년간 기도처로 변경합니다. 교회를 이제 기도처로 변경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 있죠, 헌금. 헌금과 치리, 치리인데 3번입니다. 그렇죠. 교회 치리. 봉헌과 교회 치리입니다. 봉헌과 교회 치리.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교인의 3장 제16조죠. 3장 16조. 교인의 권리입니다. 교인의 권리는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3장 19조. 그 다음에 5장 27조네요. 5장 27조. 위임 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입니다. 단임 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입니다. 시무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제5장 제27조 2항에 있습니다. 시무기간 3년, 노회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입니다. 시무기간은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의 허락을 받아 3분의 2, 6장 41조죠. 6장 41조.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 할 수 있다. 목사와 장로, 집사의 자격 및 기관 등에 대하여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제 2편, 5, 6, 8장이네요. 2편, 2편을 보겠습니다. 2편, 5, 6, 8장. 세
16편 2편 5장 5장이 상소네요, 상소. 목사의 자격은 무험한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여야 한다. 무엇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담임 목사죠. 장로의 자격은 무험 세례교인으로 7년 이상을 경과하고 30세입니다. 아, 40세네요. 40세 이상 된 자여야 한다. 집사가 30세, 35세였죠. 집사는 무험한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자여야 한다. 권사는 무험한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여자이어야 한다. 자, 권징의 뜻과 목적을 쓰시오.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이 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게 권징의 뜻과 목적입니다. 48번입니다. 권징의 범죄 제1장 제3조를 쓰시오. 권징의 범죄입니다. 범죄 1장 3조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2. 총회 헌법 또는 제규정, 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를 방해한 행위. 네 번째,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 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9.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 치리회 석상, 교회의 재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11번 사건 담당 직원, 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12번 교회 내외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단체와 기관, 사무실 등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감금, 위협과 업무방해 등의 행위. 13번 교회 노회 총회 및 총회 산하단체와 기관과 관련된 문서를 위조, 변조, 개인정보와 문서를 불법 획득 및 유출하는 행위와 각종 증명서 위조 행위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14. 교회 노회 총회와 총회 산하단체 및 기관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과 공금 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 비리 행위. 15. 노회 총회의 감사위원과 총회 산하단체 및 기관의 직원 및 이사가 직무태만 및 고의적 행위로 노회 총회 각 상임부서 산하단체와 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한 행위. 49번입니다. 재판의 원칙에 대해서 쓰시오. 1장 제4조입니다. 모든 교인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해인 치리회,
2심은 노회상설재판국, 3심은 총회상설재판국에서 관장한다.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50번입니다. 다음 과로안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시오.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제2조. 두 번째, 모든 교인, 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1장 제4조입니다. 51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책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제1장 제5조입니다. 책벌의 종류죠. 견책, 건신, 수찬정지, 시무중지, 시무해임, 정직, 상회, 총대, 파송정지, 가중처벌, 면직, 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책은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건신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7위 회장에게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하는 것입니다. 수찬정지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시무정지는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7위권, 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시무해임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됩니다. 상회 총대 파송 정지. 교회 직원과 치리회는 1년에서 3년 이내에, 노회와 총회 직원은 2년에서 3년 이내, 총회 산하단체 기관 이사는 3년에서 5년 이내의 기간 상회 총대 파송을 정지합니다. 가중처벌은 권징의 사유, 권징 제3조가 5가지 이상이거나 권징의 사유가 5가지 이상이거나 누범이거나 상습범, 파렴치한 죄과, 부정과 비리가 상당히 불량한 피고인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면직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고, 출교는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52번입니다. 책벌 중 교인에 관한 벌을 쓰시오. 교인에 관한 벌입니다. 제1장 제5조 2항. 견책, 건신, 수찬정지, 출교. 이 네 가지가 교인에 관한 책벌입니다. 53번 문제. 판결로서 교회 직원에게 정하는 벌을 쓰시오. 판결로서 교회 직원에게 정하는 벌. 제1장 제5조 3항에 있습니다. 견책, 건신, 수찬정지,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상회 총대 파송정지가 있습니다. 54번입니다. 책벌의 원칙에 대해서 쓰시오. 제1장 제6조입니다. 첫 번째, 죄가를 범한 자, 은퇴자를 포함해서 죄가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 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두 번째,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세 번째,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 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 죄와 병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55번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재판국은 무엇입니까? 제2장 제7조입니다. 1심은 당회 재판국, 2심은 노회 재판국, 3심은 총회 재판국입니다. 56번입니다. 총회 재판국, 노회 재판국, 당회 재판국의 심판 사항의 핵심 내용을 쓰시오. 제2장 제14, 20항 26조. 14조, 20조, 26조죠. 총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중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 및 이의불복 신청 사건. 두 번째, 헌법이 정하는 행정 쟁송 사건. 세 번째,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네 번째, 총회 기소위원회가 기소한 사건. 다섯 번째, 총회의 행정 처분이나 지시 혹은 명령을 2회 이상 불이행하여 기소 제기된 사건. 여섯 번째, 기타 총회 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 이 노회 재판국입니다. 노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합니다. 첫 번째, 당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이 목사에 관한 소송 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 사건. 세 번째, 헌법이 정하는 행정 쟁송 사건. 네 번째, 당회장이 청원한 위탁 재판 사건. 다섯 번째,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 세 번째, 당회 재판국입니다. 당회 재판국은 일반 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 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 사건을 심판합니다. 당 회원을 제외한 일반 교인 및 직원에 대한 소송 사건에 관하여 실무정지 6개월 이하의 책벌을 과하거나 혹은 책벌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당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당 회원 과반수 결의로 기소 및 재판 절차를 대신할 수 있으며 효력은 당회 기소위원회의 결정, 당회 재판국의 판결과 동일하다. 57번 문제입니다. 당회 재판국의 구성을 쓰시오. 제2장 제23조입니다.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은 2인 내지 5인 당회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 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58번 문제입니다. 헌법 권징 제3장 제28조에 의한 재판 비용의 예납액은 얼마입니까? 헌법 시행규정 제43조 참고. 1. 고소고발, 위탁재판의 청원, 행정쟁송, 소제기, 당회 금 50만원, 노회 금 100만원, 총회 금 150만원, 항소노회 금 100만원, 상고총회 금 150만원, 이의불복신청, 재심청구, 특별재심청원, 항고, 재항고, 당회 금 50만원, 노회 금 100만원, 총회 금 150만원. 59번입니다. 고소장 및 고발장에 기재할 사항을 쓰시오. 제4장 제53조입니다.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1. 고소인, 고발인 및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2. 죄과 명 및 죄과 내용, 때, 곳, 상황 등. 3. 증거명, 서정, 물증 및 인정.
60번 문제. 피고인의 무죄 추정이란 무엇인가? 제4장 제71조. 피고인은 책벌 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61번. 항소의 사유는 무엇인가? 제5장 제99조.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데 2. 판결 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3. 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4.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모순이 있는 때 5.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6.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7. 책벌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62번 문제입니다. 위탁재판은 어떤 때 청원할 수 있는가? 제6장 제120조입니다. 당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불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사건 서류를 첨부하여 노회장에게 노회 재판국에서 위탁 재판을 해줄 것을 청원하여야 한다. 1. 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2.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63번 문제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 하는 방법을 쓰시오. 제7장 제131, 132조입니다. 1. 시벌 치리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 2. 시벌 방법. 1. 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2.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3. 소속 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4. 시벌의 기산일은 피고인이 최종 확정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한다. 단 피고인이 최종 선고를 재판회의 석상에서 받았거나 혹은 재판국으로부터 직접 판결문을 전달, 팩스로 전달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64번 문제입니다. 가중처벌, 시벌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쓰시오. 제1장 5조, 제7장 제133조. 가중처벌, 권징의 사유, 권징 제3조가 5가지 이상이거나 누범, 상습범, 파렴치한 죄과 부정과 비리가 상당히 불량한 피고인은 가중하여 처벌한다. 가중시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시벌 할 수 있다. 65번 해벌의 조건을 쓰시오. 제7장 제134, 135, 136, 137조 1. 해벌과 청빙 1. 해벌 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해한 후 해벌할 수 있다. 단, 시벌 치리회와 소속 치리회가 다른 경우 제137조를 준용한다. 2. 시벌이 집행되어 시벌 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 절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3. 시벌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청빙할 수는 있으나 청빙 후에도 집행을 완료해야 해벌된다. 2. 출교의 해벌. 출교받은 교인은 해벌이 되어도
수찬 정지로 인연이 경과되고 다시 7.2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 정지가 해벌된다. 3. 면직의 해벌.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되면 시무할 수 있고 시무하려 할 때에는 시무의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4. 해벌 7.2회.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7.2회의 결의 내지 승인, 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7.2회장이 선포 내지 공지함으로 시행된다. 66번 문제입니다. 행정쟁송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제8장 제138조입니다. 1. 행정소송. 7.2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결의 취소 등의 소송. 7.2회 회의의 소집 절차 또는 의결 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 3. 7.2회 간의 소송. 7.2회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재 및 부존재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4. 선거 무효 소송 및 당선 무효 소송. 총회 총대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 67번입니다. 다음을 읽고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1. 대리당 회장은 목사로서 사회권은 있으나 결의권, 투표권은 없다. 헌법 시행규칙 제2장 정치 제30조. 2. 노회가 주관해야 하는 예식은 목사 임직식과 위임식이다. 제2편 정치 제5장 제33조. 3.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편 권징, 제3장 제32조. 3개 다 0표입니다. 다 맞는 것입니다. 2017년 헌법 기출 문제입니다. 객관식 25문항. 1번. 목사의 칭호 중에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위임 목사, 임시 목사, 부목사, 유학 목사, 기간 목사. 정답은요, 임시 목사입니다. 임시 목사가 틀린 겁니다. 2번. 헌법에 명시된 목사의 직무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2. 성례를 거행하고, 3. 교인을 축복하며, 4. 환자를 심방하고, 5.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이 4번입니다. 환자를 심방하고, 이게 목사의 직무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3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자격은 무험한 세례교인으로 10년을 경과한 자여야 한다. 아니죠. 7년이죠. 담임 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이다. 맞습니다. 장로의 자격은 무험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여야 한다. 집사는 무험한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남자여야 한다. 권사는 여자이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1번입니다. 1번. 목사의 자격은 무험한 세례교인으로 10년을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게 틀린 거죠. 4번입니다. 지교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세례교인이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까? 15명이죠. 15인 이상입니다. 5번. 다음 중에서 책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신, 실무정지, 면직, 권면, 정직. 5번은 4번입니다. 권면. 권면은 책벌이 아니죠. 6번입니다. 당회 재판국이 심판하는 소송 사건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회 재판국입니다. 1. 장로, 서리집사, 전도사, 담임목사, 일반교인. 6번은 4번입니다. 담임목사는 노회재판국이죠. 7번입니다. 다음 중 재직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한다. 재직회죠.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 각 기관의 수입 지출 내용,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부동산 매매. 7번에는 3번입니다. 각 기관의 수입 지출 내용을 재직회가 다 결의하지는 않습니다. 8번. 다음 중에서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당회가 제시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직원 선거, 상회가 지시한 사항, 교회 부동산 매입과 처분. 8번은 5번. 교회의 부동산 매입과 처분. 이거는 당회가 하는 거죠. 9번입니다. 행정쟁송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쟁송, 행정소송, 결의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관의 소송,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총회특별재심소송. 5번입니다. 총회특별재심소송. 10번.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치 원리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 신앙의 자유. 2. 교회의 자유. 3. 교회 직원. 4. 치리권. 5. 권징. 1번입니다. 신앙의 자유. 장로의 정치 원리는 아닙니다. 11번. 장로의 선택과 임직에 대하여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맞죠?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그렇죠?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2차까지만 할 수 있다. 3차입니다. 3차까지 할 수 있습니다. 피택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노회 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교회는 장로 임직을 행한다. 3번이죠. 3차. 12번 문제입니다. 당회가 비치해야 할 명부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항존직 명부, 세례교인 명부, 혼인 명부, 실종교인 명부, 교회 부동산 대장. 1번이네요. 항존직 명부. 이거는 비치해야 할 명부가 아닙니다.
13번. 당회의 직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과 동산을 관리한다. 13번에는 5번. 당회의 직무는 아닙니다. 토지, 가옥, 부동산, 동산 관리는. 14번 문제입니다. 책벌의 종류와 내용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1. 견책,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2. 건신,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노회장에게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수찬정지,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수찬정지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실무정지는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을 정지한다. 실무회임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실무를 정지한다. 15번 문제입니다. 노회가 임명한 당회장에 대한 말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당회장은 그 교회의 시무 목사, 위임 목사, 담임 목사가 된다. 2.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연되었을 때에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 합의 혹은 연명으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3.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보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4.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5. 대리당회장은 부목사에게도 일을 맡길 수 있다. 이게 부목사에게는 맡길 수가 없네요. 대리당회장. 16번입니다. 치리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치리회는 공동의회,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치리회는 공동의회,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1번. 2.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맞죠?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지만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17번입니다. 교회의 직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목사는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장로이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임시직은 전도사, 관리집사이며 그 시무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관리 집사는 임시직이 아니죠. 5번입니다. 교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맞죠?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으로 구분한다. 맞죠?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맞죠? 세례교인 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20세 이상으로 한다. 이게 18세입니다. 18세. 18세 이상으로 한다. 잘못된 거죠.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 본 교단 교회로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19번 문제입니다. 교인에게 과하는 벌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교인에게 과하는 벌이 아닌 것. 1. 면직, 근신, 수찬정지, 출교, 견책. 정답은 1번입니다. 면직입니다. 면직. 교인에게 과하는 벌이니까요. 근신, 수찬정지, 출교, 견책입니다. 20번.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가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2.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재판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가가 아니죠. 2번은. 이거는 재판에 가야 될 거죠.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예배를 방해한 행위. 21번입니다. 재판의 원칙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교인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맞죠? 재판은 3심제로 하며 1심은 당해인 7위에 2심은 노예 상설 재판국, 3심은 노예 총회 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4번.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5. 재판 없이도 권징할 수 있다. 5번이죠.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권징의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2.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3.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4.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5.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정답은 3번.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권징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23번입니다. 목사의 의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의의가 아닌 것. 1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2.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 3.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 4.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5.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교회를 지키는 자인 거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선지자이다. 5번입니다. 5번. 5번이 목사의 의의는 아니지요. 24번입니다. 다음은 이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이다. 과로원의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우리는 또한 하나의 뭡니까?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죠.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뭡니까?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 영생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대한 예수의 장로의 신조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원 유일의 법칙이다. 2.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3.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4.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설교와 성찬이다. 5.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4번이죠.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설교와 성찬이다. 이게 틀린 겁니다. 주관식 문제입니다. 2017년 주관식 문제. 1번.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 교인이 된다. 6개월, 1년이죠. 2번 문제.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이건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번.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3번. 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존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4. 재직회 소집은 일주일 전에 광고하며 교회 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5.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을 개정코 자면 다음과 같이 한다.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헌법 기출 문제 객관식 33문제입니다. 1번.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의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원 유일의 법칙이다. 2.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함을 얻고 선악간에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3.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4.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5.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의 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2번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치 원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양심의 자유 2. 교회의 직원 3. 권징 4. 교인의 자유 5. 진리와 행위. 이번은 교인의 자유입니다. 정치 원리는 아니죠. 3번입니다. 헌법 정치 1장 1조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을 차례대로 적은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무엇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무엇에 대하여 무엇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죠.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1번이죠. 양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4번입니다. 목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목사의 임직과 전입은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2번. 목사의 자격은 무험한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여야 한다. 3번. 선교 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 4번. 조직교회는 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5번.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있다. 5번이죠. 5번이 잘못된 것입니다. 5번 문제. 당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1.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회한다. 2.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3. 당회장은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당회를 회집하여야 한다. 4.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5.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잘못된 것은 1번입니다.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6번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을 차례대로 적은 것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의 청빙은 무엇의 결의와 무엇 출석회원 무엇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6번은 4번이 맞습니다. 담임 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재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당회 결의, 재직회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이렇게 되어있죠. 7번입니다. 장로의 직무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을 차례대로 적은 것은 무엇입니까? 장로의 직무입니다. 장로는 무엇의 택함을 받고 무엇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무엇을 관장한다. 장로는 무엇의 택함을 받아야 할까요? 노회, 교회, 당회 셋 중에 하나인데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두 개 중에 하나죠. 이제 2번, 4번 좁혀졌습니다. 자, 교회의 택함을 받고 무엇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죠. 치리회입니다. 치리회. 재직회는 아니고요.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택함을 받아야 되죠. 장로는. 8번입니다. 당회가 비치할 명부가 아닌 것은 1번 위임 목사를 포함한 교역자 명부, 2. 세례교인 명부, 3. 실종교인 명부, 4. 비품대장, 5. 교회 부동산 대장. 정답은요. 1번입니다. 위임 목사를 포함한 교역자 명부, 뭐 항종직 명부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아닙니다. 9번입니다. 공동의회가 소집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공동의회가 소집될 수 없는 경우, 전체 교인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때는 소집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 교인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때는 공동의회가 소집될 수 없습니다. 10번.
재직회의 결의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회의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한다. 맞죠? 직원을 선거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당회에서 하는 거죠. 일반 수지 예결산 및 특별 헌금 취급. 당회가 요청한 사항, 부동산 매매. 11번입니다. 교회의 직원의 자격 중에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자, 장로, 무흠 세례교인 7년 경과 40세 이상, 맞죠? 권사, 무흠 세례교인 5년 경과 35세 여자, 맞죠? 전도사, 무흠 세례교인 5년 경과 30세 이상 된 자, 이게, 저기 7장 전도사에 보면 49조에 전도사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25세 이상 된 자로서, 25세 이상입니다. 전도사는 30세라고 그랬죠. 25세 이상 된 자로서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 무흠 세례 교인으로서 5년을 경과한 사람,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 다만 시무 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14는 무흠 세례 교인 5년 경과 35세 이상 된 남자. 서리집사, 무흠 세례교인 1년 경과 25세 이상 된 자. 25세입니다. 12번이죠. 당회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당회장은 그 교회의 시무 목사가 된다.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 결혼 시 당회장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혼되었을 때에 당회원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입니다. 과반수의 결의, 합의 혹은 연명으로 요청해서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이 잘못된 겁니다.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입니다. 이 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하죠. 대리 당회장은 은퇴 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의권은 없죠. 은퇴 목사는.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습니다. 노회가 지 교회를 감독하는 7위권의 협조를 위하여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회가 지 교회를 감독하는 7위권의 협조를 위하여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찰위원회입니다. 시찰위원회. 시찰위원회. 14번. 총회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이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개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는 함부로 바꿀 수 없죠. 총회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이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개정할 수 있는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15번. 장로의 선택과 임직과 사임과 사직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장로의 선택이죠. 장로. 장로의 선택은 지금 이 공동의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회입니다. 당회.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의 공동의회는 맞고요. 3분의 2 이상입니다.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뭐냐면 과반수가 잘못된 거죠. 3분의 2 이상입니다. 노회의 허락을 받은 공동의회죠. 이 공동의회는.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겁니다. 2번은 장로로 피택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장로로 피택된 자는 노회 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장로 고시 있습니다. 노회 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교회는 장로 임직을 행해야 합니다. 사임과 사직에는 자의사임, 권고사임, 자의사직이 있습니다. 자, 교인에게 관한 벌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책벌이죠. 1번 출교, 2번 건신, 3번 수찬정지, 4번 정직, 5번 견책. 자, 16번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교인 정직이죠. 이거는 항존직. 이게 해당하는 거죠. 전도사나 뭐 장로나 뭐 이런 거 출교 수찬 정직 근신 견책 이게 이제 일반 교인에게 행하는 책벌이죠. 자 17번입니다. 회의 소집과 개회 성수에 대해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틀린 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맞는 것만 읽겠습니다. 이 3번입니다. 공동의회는 일시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해야 하고 개회는 회집된 인원으로 회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한 주일 전에 하지만 총회는요 2개월 전에 하죠. 2개월 전에 알려야 합니다. 공동의회는 일시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해야 하고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18번입니다.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가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교회 규칙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의무 위반 행위, 예배를 방해한 행위,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18번은 2번입니다. 교회 규칙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의무 위반 행위. 이건 권징의 사유는 아닙니다. 죄가가 아니죠. 죄. 자, 19번에 권징의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는 데 있다.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데 있다.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외부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데 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4번이죠. 외부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데 아니라 외부 세력을 전도해야죠. 4번 목적입니다. 목적. 이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20번입니다. 목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한다. 성례를 거행한다. 교회를 축복한다. 전도와 선교에 힘쓴다.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전도와 선교는 목사의 직무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 21번입니다. 치리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당회는 치리회다. 어떤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노회는 치리회다. 재직회는 치리회다. 총회는 치리회다. 21번에 4번이죠. 재직회는 치리회가 아니죠. 22번. 교회 직원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1. 교회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교회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는 교회 직원이 될 수 있다. 해외 선교사는 교회 직원이 될 수 있다.
당회가 허락하면 교회 직원이 될 수 있다. 5번이죠. 교회 직원은 당회가 허락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23번입니다. 장로의 선택에 관한 사항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너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당회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4번이죠. 후보자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장로 선택은 3차까지 하죠. 당회의 결의 있어야 되고요. 너의 허락 받아야 되고요. 공동의회에서 선출하고요. 당회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요. 장로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당회의 직무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당회입니다.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당회는 장로 집사 권세를 임직한다.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당회는 지교의 부동산을 소유한다. 24번의 5번입니다. 24번. 당회는 지교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25번입니다. 총회의 직무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총회는 노회를 분리 폐지하는 것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잘못된 거죠.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을 해석할 정권이 있다. 총회는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교류하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그렇죠. 2번입니다. 2번. 26번. 과로 안에 들어갈 것을 차례대로 적은 것은 무엇입니까?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 교인이 됩니다. 26번은 5번입니다.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 교인이 됩니다. 27번 문제. 권징과 재판과 책벌에 대한 사항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권징, 재판, 책벌. 재판을 받지 않고도 권징할 수 있다. 잘못된 거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는 권징의 사유가 됩니다.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죄과를 범한 자, 은퇴자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책벌은 재판 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교인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집니다. 28번입니다. 교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다. 28번 잘못된 건 2번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다. 보이는 교회는 세상에 편만하게 곳곳에 산재해 있는 교회들이죠. 그리고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교회가 아니죠. 보이는 교회. 29번입니다. 노예의 조직에 대한 내용이다. 과로 안에 들어갈 것을 차례대로 적은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 목사. 29번이요. 시무 목사 30명 이상입니다. 30명 이상과 당회 조직교회 30개 이상과 세례교인 3,000명 이상 있어야 조직할 수 있습니다. 다 3자가 들어가죠.
30명, 30개, 3,000명 노회입니다. 목사의 의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다. 목사는 교회를 치리하는 당회장이다.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윤례를 지키는 자인 걸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 30분의 2분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치리하는 당회장이다. 교회를 치리만 하는 게 아니죠. 1번입니다. 목사의 칭호와 설명 중에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위임 목사는 지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그렇죠. 담임 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맞죠?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무임 목사는 노회의 계리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31번이죠. 이게 잘못된 거라. 목사의 칭호와 설명 중에 잘못된 겁니다. 기관 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 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이다. 자, 이 무임 목사는 노예 계리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인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입니다. 5년이 아니고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그렇습니다. 3년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교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맞죠?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교인은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 자 또는 원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이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세례교인은 유아세례교인이 아니죠. 원입교회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이다. 유아세례교회는 세례교인의 자녀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이다. 그렇죠. 이 세례교인은 유아세례교인은 맞습니다. 맞고 입교한 자 18세가 아니고 15세입니다. 15세 이상 되는 자 또는 원입교인 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18세가 아니고 15세입니다. 유아세례교인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죠. 재직회에 관한 사항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재직회 33번이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재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재직회 소집은 재직회장이 재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재직회장이 목사가 한다. 재직회 소집은 일주일 전에 광고하며 개회 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재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재직회 소집은 교회 재직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 재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5번. 이게 지금 5번이 잘못됐는데요. 재직회 소집은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가 아니고
교회 조직 3분의 1의 요청입니다.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재직회장이 목사가 한다. 3분의 1입니다. 이게 함정이죠. 재직회 소집은 교회 재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재직회장이 목사가 한다. 정답은 5번이죠. 잘못된 겁니다. 2019년 기출문제입니다. 헌법 1. 목사의 칭호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위임 목사, 임시 목사, 부목사, 담임 목사, 선교 목사. 임시 목사죠. 임시 목사가 아닙니다. 2. 장로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맞죠?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맞습니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맞습니다.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이것도 맞죠? 장로는 개인으로는 그 당회 아래 있고 직무상에는 노회 아래 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틀린 거죠. 3번 노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노회 1번 노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존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맞습니다.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노회는 노회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연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는다. 노회는 회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노회는 제 76조에 있네요.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노회는 과반수의 결의로 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된 거네요. 노회는 제 74조에 보면 노회원의 자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임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 목사, 기관 목사, 선교 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 체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그 결과로 제한을 하는 거죠, 회원권을. 근데 여기는 지금 5번은 과반수의 결의로 제안한다 이렇게 있으니까 잘못된 거죠. 책벌, 재판 외에는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5번, 4번입니다. 직원의 자격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장로는 모험세례교인 7년경과 40세 이상 맞죠. 권사 모험세례교인 5년경과 35세 맞죠. 전도사는 모험세례교인 5년경과 25세 맞죠. 집사 모험세례교인 5년경과 35세 맞죠. 서리집사 모험세례교인 1년경과 25세 맞죠. 이게 다 맞는데 지금 직원은 교회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는데 서리집사는 임시직에 속하잖아요. 전도사하고. 근데 지금 자격이라고 했는데 이게 1년 경과하고 25세 이상이 서리 집사가 맞거든요. 근데 왜 답이 4, 5번으로 되어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4번은 패스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회의의 개회 성수가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총회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 목사 총대 및 장로 총대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노회는 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3. 당회는 당회장을 제외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당회장을 제외할 필요가 없죠. 대리 당회장도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직회 개회는 출석수로,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맞아요.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이 잘못된 겁니다. 당회에 대한 설명이죠. 당회의 개회 성수는 10장 당회 제66조에 있는데요.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회장을 제외한이 아니고 포함한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6번입니다. 12신조 중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무엇을 얻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무엇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아,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죠. 부활한 보좌. 1번입니다. 7번.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정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의 자격, 거룩한 생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교회의 설립. 이 문제는 3번이죠. 3번. 양심의 자유입니다. 헌법 정치 원리죠. 헌법 정치 원리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있죠. 그 다음에 교회의 자유입니다. 교회의 자유, 진리와 행위, 교회의 직원, 치리권, 권징. 이렇게, 이게 이제 헌법 정치 원리죠.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진리와 행위, 교회의 직원, 치리권, 권징. 양심의 자유입니다. 다음 중 전도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20세 이상 되어야 한다. 성서 학원 졸업자도 가능하다. 모험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필요시에는 시무장로가 전도사를 경할 수 있다. 이 조직 교회에서는 노회장의 허락으로 재직회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맞는 거죠. 맞는 거. 2번입니다. 성서학원 졸업자도 가능합니다. 성서학원 졸업자도 가능합니다. 자, 전도사의 자격은 7장 전도사 49조에 나옵니다. 25세 이상 된 자로서, 25세 이상, 20세가 아니고,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5년을 경과한 사람입니다. 5년입니다, 5년. 노회, 전도사 곳에 합격한 자, 시무장로는 전도사를 겸할 수 없습니다. 미조직교회에서 노회장을 재직기 임시장 될 수 없습니다. 8번이에요. 2번이죠. 9번입니다. 다음 중 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키는 책벌은 무엇입니까? 출교죠. 출교. 출교가 출석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출교. 10번입니다. 다음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르게 연결된 것. 재직회 결의상, 직원 선거, 임시노회,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공동의 결의상, 구제비의 수입, 지출. 지출이 아니고 지출이죠.
및 특별헌금직업 노회회원 총수 1500명 이내 당의 노회 총대장로 파송 규정에는 100인까지 2인 빠르게 연결된 것은 2번입니다. 임시노회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이것만 빠르게 연결된 거네요. 재직회가 직원을 선거하지는 않습니다. 당회가 하는 거죠. 아, 그 다음에 공동의회. 공동의회. 공동의회 결의사항은 구제부의 구제비의 수유. 이거는 당회가 하는 겁니다. 노회회원 총수 1500명이 노회회원 총수가 3000명이죠. 3000명입니다. 이게 당회의 노회 총대장로 파송 규정 인원이 100인까지 12번입니다. 12신조이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3. 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여 권능과 영광이 동등이시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계시와 영감에 대하여 정확무후한 유일의 법칙이다. 11분의 5번입니다. 12신조에 들어가지는 않죠. 12신조. 다음 문제는 교인의 구분에 대한 것 중에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맞는 것을 찾는 거죠. 1번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학습교인,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틀렸죠. 학습교인은 없습니다. 학습교인. 이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입교인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15세 이상인 자이다. 15세 이거 틀렸습니다.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이다. 이게 맞는 거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자, 3번입니다. 유아 세례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2세 미만 유아 세례를 받은 자이다. 2세 미만이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유아 세례 교인은 세례 교인의 자녀로서 2세 미만입니다. 예. 세례 교인, 입교인의 자녀입니다. 4번 세례교인, 입교인은 유아 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 자 15세 이상 또는 원입교인 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이다. 이게 맞는 거죠. 4번입니다. 5번에 세례교인은 학습교인이 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이다. 이게 아니죠. 학습교인이 아닙니다. 원입교인입니다. 원입교인이 15세 이상으로서 여기 있죠. 원입교인 세례를 받은 자가 세례교인이죠. 그래서 12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집사 권사로 선택된 자는 당회 지도 아래 몇 개월의 교양을 받아야 합니까? 이거는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 13번 문제죠. 4번. 3개월입니다. 3개월.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헌법상 목사의 의에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의입니다. 목사는 축복을 베푸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지리하는 장로이다. 목사는 교인들을 위로하는 상담자이다.
목사는 교회 재정을 총괄하는 대표자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도를 맡은 파수꾼이다. 2번이 맞죠, 2번.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헌법 개정에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 권징 예배와 의식입니다. 헌법 개정이죠. 자, 맞는 것을 지금 고르는 겁니다. 맞는 것을.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왜 또 한문을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뭐 배부한다, 뭐 보낸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꼭 수의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까, 이거를? 아, 답답합니다, 정말. 자,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가 아닙니다.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3분의 2 이상의 결의입니다. 찬성의 결의가 아니고 결의로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입니다. 1번 틀렸죠? 2번 헌법 시행 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보면 각 노회는 수의된 안건을 투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잘못된 건데요. 각 노회는 수의된 안건을 투표하는 게 아니고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해서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합니다. 안건을 투표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건 잘못된 거죠. 노회의 과반수의 가결, 과반수, 그리고 투표 총수의 과반.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개정위원은 헌법개정위원은 총회장이 직권으로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한다. 헌법개정위원. 자, 헌법개정위원은 총회는 개정위원 위원 15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되 목사가 과반이어야 한다. 개정위원은 한 노회 총대 회원 중 2인을 선출하지 못한다.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1년간 영국회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총회장의 직권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회 총대회원 중 2인을 선출하지 못하고 개정위원 15인 이상을 선정해서 하는데 목사가 과반이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또 1년간 영국회 해야 되고 5분의 1죠. 1년간 영국회 한 후에 시행한다. 개정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가 아니죠. 교리를 개정하고자 하면 1년간 연구하게 한 후에 총회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이거는 잘못된 거죠.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1년간 연구케 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도 틀린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헌법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16번입니다. 교인에 관한 부분 중에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는 걸 찾는 거죠. 자, 교인의 의무는 공동 예배 출석과 봉헌과 전도와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교인의 의무는 공동 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니 전도가 들어가 있죠. 이 전도는 빠져야 됩니다. 전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전도는 의무가 아니죠. 전도는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2번을 봅니다. 2번. 세례 교인, 입교인 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이게 맞습니다. 2번이 맞네요.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습니다. 3번의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5세 이상 세례 교인으로 한다. 18세입니다. 18세. 15세가 아닙니다. 4번에 교인은 다른 교회로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담임 목사에게 임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담임 목사에게 임명 청원을 하는 게 아니고 소속 당회에 임명 청원을 하는 겁니다. 당회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회원권이 정지되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해야 실종교인이 됩니다.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 정지. 회원권 정지죠. 여기 공동의회 회원권 있죠? 이게 정지되는 것이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실종교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 17번이죠? 교회에 관한 부분 중에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는 것을 찾는 거죠? 1.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기도처라 한다. 기도처는 이게 아니죠. 당회가 있는 교회는 조직교회고 당회가 없는 교회는 미조직교회입니다. 미조직교회에서 그 미조직교회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교회가 기도처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지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세례교인 20인 이상이 있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인이 아니죠? 자, 15인 이상입니다. 15인 이상입니다. 노회에 청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죠. 3번입니다. 지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17번에 이게 맞는 거예요. 지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노회가 허락하면 위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재반, 재산 및 행정처리를 확고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이 맞는 거죠. 4번도 보겠습니다. 지교회의 폐지는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게 아니고 지교회의 폐지는 당회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시찰위원회가 시찰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폐지를 하려면 당의 공동의회가 아닙니다. 자, 5번. 지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의 수가 20인 미만의 상태로 1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회를 이룰 기도처로 변경한다. 이게 20인이 아니고 15인입니다. 15인 미만의 상태로 2년입니다. 1년이 아니고 2년간 계속되는 경우에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합니다. 15인 미만의 상태로 2년간 계속되면 기도처가 됩니다. 자, 18번 문제죠.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에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는 것을 찾는 거죠. 맞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조직교회는 위임 목사만을 청빙할 수 있다. 목사만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틀렸습니다. 만을 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위임 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맞습니다. 위임 목사의 청빙은 당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겁니다. 3번을 한번 볼까요? 단임 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분의 2죠. 과반수가 아니고. 4번 단임 목사의 연임 청원은 반드시 재직회에서 투표로 결의하여야 한다. 단임 목사의 연임 청원 재직회. 자, 이게 아니고 연임 청원 시 연임 청원 시 연임 청원은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재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당회 미조직교회는 재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매 3년마다 단임 목사의 연임청원시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지만 1인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를 해야 합니다. 연임 청원 시 당회장을 제외한 당 회원이 장로만 2인일 경우에 한하여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인이면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단임 목사 연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직회가 아니죠. 당 회원에서 먼저 장로님들이 먼저 투표를 하고요. 그게 이제 동수로 나오면 찬성 반대 동수로 나오면 공동의회로 가서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출석 과반수가 넘어야 출석이 이제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가 넘어야 연임이 된다는 얘기죠. 자, 부목사의 계속 청원은 계속적으로 당회의 결의와 재직회 출석회의 이건 아닙니다.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 회의록에 노회에 제출. 이게 당회에서 결의하면 됩니다. 재직회는 안 해도 됩니다. 부목사 계속 청원은. 담임 목사는 이제 당회에서 동수로 나오면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지만은 부목사는 당회에서 끝납니다. 자, 당회장에 대해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당회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회장은 노회에서 임명합니다. 맞죠? 노회에서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에 당 회원 과반수의 결의, 합의 혹은 연명으로 요청한 해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당회장은 결의권이 있다. 결의권이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보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없습니다. 그럼 4번, 5번은 맞는 거죠.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방금 읽었죠. 은퇴 목사에게는 임시당회장을 맡길 수 없다. 임시당회장이요? 임시당회장이 아니고 은퇴 목사는 임시당회장을 맡길 수가 없고 대리당회장은 될 수 있습니다. 대리당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목사에게는 임시당회장은 맡길 수가 없습니다. 20번이죠. 재직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 공동회의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교인의 이명처리. 3. 부동산 매매. 4. 당회가 요청한 사항.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 2번입니다. 교인의 이명처리. 이건 당회에서 하는 거죠. 21번입니다. 노회가 지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회가 지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찰위원회죠. 시찰위원회. 분리, 합병 이런 것까지 시찰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두는 것은 시찰위원회입니다. 21번에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가 아닌 것은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예배를 방해한 행위,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교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 5번입니다. 5번. 5번이 권징의 사유는 아닙니다. 책벌에 있어서 교인에게 과하는 벌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책벌. 교인이죠. 정직입니다. 교인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이 있을 수가 없죠. 정지시키는 거, 직을 정지시키는 거니까요. 교인은 그냥 일반 교인입니다. 일반 교인은 견책, 건신, 수찬정지, 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의회에 관한 부분 중에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공동의회 회원은 15세 이상, 세례교인 이상이다. 18세입니다. 공동의회 회원은 18세. 18세죠. 그 다음에 원로 목사는 공동의회에 투표하여 출석인 3분의 2 이상의 득표 결의로 추대한다.
원로 목사는 공동의회의 투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 결의로 추대한다. 자, 원로 목사는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직무하던 목사가 노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해서 노회의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동의회 투표를 하는 건 맞는데 당회 결의가 빠져 있죠. 그리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요. 이것도 빠져 있습니다. 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예산과 결산은 공동의회 결의사항이다. 이게 맞습니다. 예산과 결산은 공동의회 결의사항이 맞습니다. 해외가 아니고 회의에서 인선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공동회의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인선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은 4번이죠. 자, 노회 분립 합병 및 폐지에 관한 부분 중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는 것을 찾는 거죠. 일단 맞는 것을 보면 정답이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회가 합병하고자 하면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맞습니다. 자, 노회가 분립하고자 하면 재적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노회가 분립하고자 하면 재석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관 파송이사 노회 재산 노회 속한 기관 분할 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 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합니다. 그렇죠. 재정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교회 명단을 첨부해서 총회에 청원해야 합니다. 2. 교회가 분립하고자 하면 노회 재산 기관 분할 구역에서 그 비용을 규칙을 청원한다. 노회 재산, 노회 속한 기관, 분할 구역, 분할 속한 교회 명단, 기관 파송이사. 파송이사가 빠졌죠. 노회 명도 빠졌네요. 그 다음에 노회가 합병하고자 하면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총회에 청원한다. 이게 맞습니다. 4번 노회가 설립된 후 설립기준 미달로 3년이 경과되면 노회가 폐지된다. 설립기준 미달로 2년이 경과되어야 폐지가 됩니다. 2년입니다. 2년. 노회 분립과 합병에 대한 결의는 결의는 총회 특별대책회의에서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정기노회에서 해야 됩니다. 정기노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죠. 노회가 합병하고자 할 때는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하는 것입니다. 자, 책벌의 종류와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 견책, 죄과를 꾸짖고 회개한다. 회개하게 한다. 맞습니다. 2. 근신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7위회장에게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맞습니다. 수찬정지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맞습니다. 면직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이것도 맞죠. 시무해임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7위권을 정지한다.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시무해임은 설교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5번이 잘못된 거죠. 설교권이 빠졌습니다. 설교권도 정지됩니다. 자, 27번이죠. 권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는 것을 찾는 거죠.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항소의 제기 기간은 판결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항소의 제기 기간이죠. 항소의 제기 기간. 항소. 자, 1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직회에 준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입니다. 재직회가 아니죠.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교인과 직원 각 7위회가 예배를 방해한 행위로는 권징할 수 없다. 예배를 방해하면 권징할 수 있습니다.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3조 3항에 있습니다. 책벌 중에 근신이 가장 낮은 수준의 책벌이다. 책벌 중에 근신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책벌이 낮은 수준이 어디 있고 뭐 높은 수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정답이죠. 항소의 제기기간은 판결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그 다음에 권징은 당회 시찰의 노예 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 권징 권징은 당회 그 다음에 노회 상설 재판국이죠. 그 다음에 총회 상설 재판국 시찰회가 들어가 있네요. 시찰회가 빠져야 됩니다. 당회 7회, 그 다음에 당회가 1심이죠. 노회가 2심, 총회가 3심이죠. 이렇게 3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8번이죠. 과로 안에 들어간 갈 것을 차례대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30입니다. 이거 3, 3 똑같습니다.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 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 이상과 세례교인 3천인 이상에서 조직할 수 있다. 3, 3, 3이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3, 3, 3. 30, 30, 30. 29번이죠.
29번이죠. 고소고발 및 기소에 관하여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 당회 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회장이 고소장을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20일 이내 10일입니다. 10일. 20일이 아니고 치리회장이 고소장, 고발장을 받은 때는 10일 이내에 이를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합니다. 제54조 1항 고소 및 고발과 조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틀린 게 2번이죠. 그럼 다 다른 건 다 맞다는 얘기죠. 3번 고소기간은 재과를 범한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4번에 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5번에 고소 및 고발은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소속 치리회장에게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30번 문제죠. 당회에 관한 부분 중에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회. 일단 맞는 것은 1번입니다.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번에 당회는 지교회의 현금 및 동산을 관리한다. 이거는 저 공동의회 재직회에서 하는 거죠. 3번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공동의회에 회부한다.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되기는 3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당회장이 당회 소집을 할 때 아무 3분의 이상이 찬성이 있으니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헌법에 명시된 당회가 비치할 명부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참 많이 나오네요. 예, 1번입니다. 헌금대장 및 명부. 이거는 비치할 게 아니죠. 우리 교회도 사무실에 있잖아요. 당회가 할 게 아닙니다. 당회의 명부는 세례교인, 책벌 및 해벌교인, 실종교인, 별세명부, 뭐 혼인명부 이런 겁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3번이죠. 국가재판에서 승소하여 재심 청구가 필요한 때 이때는 항소를 할 수가 항소 이유가 못 됩니다. 33번 노예에 대한 설명 중에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문제죠. 33번의 3번이죠. 맞는 겁니다.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합니다.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합니다. 맞는 거죠, 맞는 거. 3번이 맞습니다. 자. 정기 노회는 개회 2개월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신호회 자 이거 뭐 앞에 우리가 다 한 거니까 예 정도로 하겠습니다.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합니다. 3번 예, 이렇게 해서 헌법 기출문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헌법 문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